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SNS에 입장문을 발표했죠.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 보복을 주장하던 기존의 입장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 청산의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SNS를 통해서 옥중 입장문을 이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이유가 뭘까요? 어제 기소 날짜였죠. 기소 날짜에 맞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썼다고 하는데 타이밍은 옥중 발표지만 사실은 구속 전에 미리 써놓고 들어간 것이다. 예. 비서진이 그걸 올린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뭐 모든 16개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정을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의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초기부터 이명박이 목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다. 네. 어느 정도 한풀이는 각오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정도가 도가 지나치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술 옥사라고 하는 이야기도 거론을 했는데요. 네. 이게 세종대왕 시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왕의 사돈 간에 서로 단순한 사무착오를 빌미 삼아서 완전히 이제 상대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벌어졌던 이제 큰 정치적인 사다리거든요. 예. 나중에 이게 무고함이 밝혀지고 이제 다시 다 뒤집어지고 사약받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대혼란이 있었는데 그것에 이제 빗대어서 지금 이 사정이 정치보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풀이를 넘어서서 지금 이 상황은 도가 지나치고 본인의 입장에서 견디기 어렵다라는 심경토를 했고요. 네. 뒷부분이 좀 흥미롭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기 위한, 무너뜨리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나서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 지지층 몰이에 조금 방점을 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검찰은 또 이 범죄로 취득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철저히 환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은 사실 이 전 대통령이 재산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이 가는데 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측근을 통해서 재정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셨습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으셨고요. 지금 사실은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돈도 좀 부족하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뇌물죄가 인정이 되면 범죄 수익 환수를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숨겨둔 재산 어떻게 찾아내고 또 어떻게 환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관심인데요. 예, 그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가지고 이제 환수를 해야 될 텐데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2200억 추징선고 난 중에서 아직까지 절반 좀 넘는 금액밖에 환수가 안 됐잖아요. 예. 그거는 그 차명 재산을 못 찾아내서 이렇게 추징법을 개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가 안 된 부분이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비하면 액수가 훨씬 적죠. 2200억인데 이제 뇌물죄는 100억대라고 하고 지금 드러난 재산만 가지고 볼 때라 보더라도 노년종 자택이 공시지가로는 50억대라고 하지만 시가로 치면은 또 100억이 넘을 수도 있고 차명재산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뭐 가평의 별장, 그다음에 옥천의 임야, 이촌동 상가도 있고 다세 차명 주식도 일단 차명재산은 또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상장 주식이어가지고 환급성이 떨어져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가족 명의로 친인척들 명의로 돼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검찰이 차명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서 나중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은 추징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검찰은요 내곡동 의혹에 대해서 그 출처가 김윤옥 여사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김윤옥 여사 관련 청탁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정두원 전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약속대로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도와달라. 각각 찾아갔어요. 그 인쇄업자도 찾아갔고 그 백을 준 여자도 찾아갔고. 이거 왜 찾아왔냐? 하여간 일단 내가 찾아왔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뭐 차를 보냈다. 그 저 영부인 예, 쪽에서 예, 뭐 예. 그런 얘기도 있고 뭐 특수수사에서 일단 수사를 받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네, 뭐 언론을 통해서 김은옥 여사에 대한 혐의가 하나씩 좀 밝혀지는 듯한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 이제 크게 이팔성 뇌물과 관련해 가지고 5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 그 검찰이 제시한 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이팔성 씨가 처음으로 접촉하고 부정한 청탁을 했던 인물도 김은옥 여사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공교롭게도 이팔성이 우리금융지주회사 사장의 회장의 이제 취임이 되고 연임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대통령의 조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었고요. 예. 어제 검찰이 발표한 그 6억 원의 출처도 당시에 받았던 돈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지 어떻게 이게 현금이 확보됐는지 그 경로를 알아야 되고 또 네. 다스의 법인카드로 총 5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다스 실소유주 의혹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은옥 여사에 대한 조사는 확실히 있어야 되고 또 기소까지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예. 다만 구속에 있어서는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부부를 같이 동시에 구속시키는 네.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수사는 네.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그 이후에 이팔성 씨 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부지간에는 네. 가능하면 동시에 구속을 안 하는데 아들과 아버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아들과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 이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사를 피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예. 뭐 홍은 프레님 자금 40억 부당 지원이라든지 도곡동 자금 다스 자금 108억 원 부당 지원 그다음에 다스 배당금 5억 원 같은 부분들이 개인으로 치면은 뭐 횡령에 해당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또 다스 실소유주 의혹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검찰이 발표는 하고 있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분명히 정황 증거들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로서는 이시영 씨의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 조사가 순조롭게 될지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사는 아마 순조롭게 안 될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윤옥 여사나 계속 혐의를 부인할 거예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팔성 씨 뇌물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건네간 게 아니라 뭐 이상득 씨라든지 이상주 씨, 김윤옥 씨 이렇게 제3자를 통해서 건너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진술을 통해 가지고는 김윤옥 씨, 김윤옥 여사가 어느 정도 개입돼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 예. 이팔성 씨의 진술도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연임 과정이라든지 청와대 내부에서 그 이팔성 씨 취임을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고 보였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능하게 된 경위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정황 관계를 통해 가지고는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예. 네. 자,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인데요. 강남역 인근에요. 대형 광고가 걸렸습니다. 조용필 씨 사진이 딱 걸려 있던데요. 네, 대형 뭐 이 브로마이드가 건물에 걸렸습니다. 이유가 예. 있습니다. 이 평양 공연 다녀온 장면을 훈훈하게 봤습니다만 예. 사실은 굉장히 빠듯한 일정을 쪼개서 이제 평양 공연은 2005년 단독 콘서트에 이제 추억을 되새기 위해서 갔던 거고요. 예. 또 이제 지금 이제 남북 분위기에 이제 기여하기 위해서 갔던 거고요. 이 조용필 씨 본인은 올해가 데뷔 50주년입니다. 네. 그런데 조용필 씨는 이 숫자에 연연하진 않는다고 해요. 예. 데뷔 40주년 때도 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과거에도 가수였고 지금도 가수다. 현역임을 강조하는 거였는데 그로부터 10년이 훌쩍 지나서 반세기가 된 거죠. 그렇네요. 네. 생생이 아니고 데뷔입니다. 예. 네, 이제 내년 칠순 되시는 이제 조용필 씨고요. 그러니까 19살에 데뷔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수 생활 네. 50주년. 그러고 드디어 지금은 가왕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 조용필 씨 팬클럽이 크게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예. 네. 위대한 탄생도 있고 이터널리도 있고 그런데 이 3개 팬클럽이 연합으로 예. 데뷔 50주년에 우리가 조용필 씨의 이 공연을 한번 보통 밀자. 팬클럽이 그렇게 좀 큰 게 세 개가 있으면 좀 네. 알력 같은 게 보통 있거나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팬클럽 사이에는 우리가
정통이다. 예. 우리가 주류다. 우리가 원조다. 예. 우리가 원조다. 진짜다. 이런 예. 얘기 늘 끊임없이 있어요. 그런데 예. 이분들은 팬들만 해도 조용필 씨와 함께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주로 지금 말씀하신 팬클럽 간의 알력은 주로 아이돌들한테는 그렇겠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네. 그런데 조용필 씨 팬들은 굉장히 성숙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제 연대로 이제 한번 밀어보자 하면서 대형 그 광고를 건물에 게재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팬들이 그 광고판에 써 있는 글이 있어요. 예. 결국은 이 조용필의 삶은 음악이었고 예. 그의 음악은 우리의 삶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멋지네요. 50년쯤 됐으면 저런 얘기 해도 된다고 네.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용필 씨 공연 50주년 데뷔 50주년 공연이 올해 전국 순회로 있게 되는데 아, 저도 가고 싶은데요. 서울 공연 티켓 10분도 안 돼서 매진입니다. 예. 아니, 못 갑니다. 클럽 연합 행사는 정말 아이돌 그룹 팬클럽 중에서도 네. 정말 뭐랄까요. 조직적으로 그렇죠.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만 이렇게 연합해서 활동도 그렇죠. 하고 그러는데 진짜 요즘 아이돌 팬클럽 활동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예. 문화가 아주 두터워졌다는 예. 건데요. 예. 아이돌 문화 팬클럽 지금 뭐 걸그룹, 보이그룹 많잖아요. 시끌시끌하잖아요. 네.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이제 이 H.O.T와 잭스키스 세대에 네. 격돌을 했던 팬클럽이 있고요. 몽다파라 1994 네. 이런 데 나오고 그 윗세대에 조용필 씨의 오빠 부대가 존재했던 거예요. 네. 80-90년대. 그 위로 가면은 얼마 전에 매진 사태 보여줬던 나훈아 씨의 이제 팬클럽들이 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때 남진 나훈아 격돌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층은 이제 커졌는데 이제는 6순, 7순 되는 분들도 예. 팬클럽 활동을 했던 분들이 네. 우리 사회의 이제 문학의 주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서양 팝송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네.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목소리 톤만큼은 10대 소녀들 목소리세요. 지금 네. 손주 소녀 보셨을 텐데 예. 예전에 아니 다는 아니시겠고요. 네. 예. 기도하는 분들 좀 계시겠죠. 와 하던 분들이 계세요. 예. 오빠 부대 그때 처음으로 예. 오빠가 나왔던 게 조용필 씨였죠. 예. 네. 아, 이 연합 행사를 열었을 때 조용필 씨도 참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조용필 씨의 말 잠깐 듣고 예. 가시겠습니다. 뭐 다 모여서 저도 기분 좋고 무엇보다도 올해 또 주경기장 또 오래간만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힘을 받는 거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건재하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아 네. 멋지십니다. 근데요 3대 팬클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팬클럽 이름을 하나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예. 이 시간 보고 있을 분이 에이. 많거든요. 네. 위대한 탄생 이터널리가 있고요. 미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 세계. 네. 예, 그렇군요. 자, 조용필 씨 이렇게 힘이 되는 팬들이 신청한 노래도요. 그 자리에서 직접 불러주시기도 하는데 한번 보시죠. 전 아직 50살까지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예. 데뷔를 50년까지 맞으시고 예.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조용필 씨의 인기의 네. 비결 뭐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이 지금도 오빠라고 불려도 전혀 민망하지 않은 자기관리인데요. 누가 조용필 씨를 보고 이제 곧 7순이 되셔서 그 우리가 65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부르고 지하철 운임료금 무료지 않습니까? 조용필 씨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오빠 같잖아요. 예. 젊은이가 보기에도 아 저렇게 젊게 사는 분이. 그래서 저는 조용필 씨 인기의 비결은 영원한 오빠로 자신의 모습을 늘 가꾸는 자기관리. 이거는 뭐 외모만이 아니라 마음이라든가 음악 네. 활동도 마찬가지죠. 바운스 같은 노래 보십시오. 올해 아마 데뷔 50주년에 예. 신곡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새 앨범 발매되면 또 난리 날 텐데 지금까지 음악적인 혁명을 이뤄온 분이에요. 단발머리 같은 노래 지금 들어도 어우 이 신세사이저 음과 함께 예.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저런 음악이 나오나 깜짝깜짝. 왜냐하면은 이 창밖의 여자 같은 것만 해도 발라드였는데 그 이후에 뭐 락발라드, 발라드락, 펑키
뭐 모든 음악에 도전을 해서 실패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만큼 청년 마인드, 도전 정신을 끊임없이 세상과 부딪히는 실험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도 청년이라고 이야기함에 손색이 없는 저 모습. 그러니까 네. 저는 저 자기관리가 대단하다고 보는데 예. 정말 또 자기 처신을 잘못해서 중간에 허물어지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짝 인기를 끌고 지금 많은 연예인, 특히 가수들에게는 귀감이 되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조용필 씨를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전지원 변호사님은 어떻게 조용필 씨 좋아했어요? 어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게 조용필 씨의 뭐 솔직히 말하면 특별한 팬은 아니지만요. 예. 조용필 씨 노래를 들어보면은 뭔가 유행을 타지 않은 장롱 속에 숨겨둔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명품백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언제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요. 예. 뭐 허공, 뭐 그 겨울의 찻집, 돌아와요 부산항에 지금 들어도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고 있지만 마음이 슴슴해지고 이렇게 돌아온 세월을 반추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저런 매력 때문에 조용필 씨의 인기가 식지 않고 계속 오래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용필 씨의 50주년 기념 콘서트 왕성하게 성황리에 잘 마치기를 기대하고요. 네. 60주년 뭐 70주년까지도 팬들 입장에서는 기다릴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셔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어제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요. 아이돌 그룹 갓세븐의 태국 멤버죠. 뱀뱀이 상위권에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 뱀뱀이 태국 국적이잖아요. 예. 태국도 우리나라처럼 징병제인데 저기는 건강한 일정 나이에 달한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군대를 어떻게 가느냐. 제비뽑기를 한다 그래요. 저기 지금 보시는 영상에는 저 뱀뱀이 예. 군대를 가기 위한 제비뽑기를 하기 위해서 가 있는 줄을 서서 대기하다가 지금 뽑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병무청이네요. 네. 예, 병무청에 가가지고 제비를 뽑고 있는 건데 저게 무슨 선물 주기 이벤트가 아니라 예. 군대 가는 제비뽑기 행사고요. 예. 이 저 뽑기에서 특정 공을 집은 사람은 군대를 가고 예. 그게 아닌 다른 공을 집은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간다 그래요. 네. 근데 그게요, 그 군대를 그 현재 그 병역 인원이 태국 같은 경우에는 한정이 돼 있어서 예. 이미 앞에 뽑은 사람들이 다 특정 공을 집어서 인원이 다 채워졌으면은 그 다음 사람들은 아예 뽑기를 안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예. 뭐 뽑아도 어차피 못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원 넘어섰으니까. 태국의 입영제도 이 영상만 봐도 좀 생소한데 네. 예. 그러니까 운으로 네. 내 입영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러시안 룰렛 이게 예. 무서운 얘기인데 네. 권총에다 총알 한 방으로 그렇죠. 도박하는 돌리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타이 룰렛이거든요, 거의. 공 뽑기인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 지방마다 쭉 순회하면서 징집자원을 이제 선발하는데 지역마다 또 달라요, 뽑는 방식이. 어느 지역은 종이로 하고 예. 네. 어느 지역은 구슬로 하고 예. 어느 지역은 공으로 하고 이러는데 단 하나 색깔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예. 손을 넣고 이제 앞에서부터 뽑는데 검은색 공을 뽑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가는 건가요? 검은색은 안 가도 되는 면제. 검은색은 안 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태국 젊은이들 예. 특히 남성들은 예. 검은색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은색을 뽑으면 아 행운이야 아싸 나는 이제 군 면제. 바로 그 순간 결정이 되는 거고요. 예. 반대로 그럼 어떤 공을 뽑으면 빨간 공을 뽑았는데 옆에서 실신할까봐 받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진짜로. 혹여 또 쓰러집니다. 예. 지금 좌절하네요. 자. 쓰러질까봐 붙잡고 예. 계신 건지 아니면 도망갈까봐 두 가지 다예요. 지금은 부축을 하는 형태로 보여지지만 예. 혹여라도 빨간 공을 딱 뽑고 본 순간 도주하는 사람이 있대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렇게 무장 경비원들이 찾고 예. 있는 건데 빨간 공 뽑은 청년들은 거의 다 쓰러지네요. 근데 어찌 보면은 네. 좀 형평성 논란 그런 것도 태국에서 좀 있었을 것 같긴 태국이 한데 태국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하나는 왕국이고요. 네. 아직까지 그래서 이 니쿤도 면제받았거든요. 네. 2PM의 니쿤은 이제 애초에 면제받았고 뱀뱀이 이제 이번에 면제받아서 화제가 된 건데. 그런데 이제 왕조 국가기도 하고 두 번째는 불교 국가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상당히 저 운명 이런 걸 믿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저런 방식으로 군 입대 면제를 가름한다면 예. 제가 보기엔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난리. 폭동이 네. 나겠죠. 말도 안 되고. 네. 엄청난 일이 벌어질 네, 것 같습니다. 상식선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네. 빨간 공을 뽑으면 한 달 내에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밝혀지고 있는데
예외는 없는 겁니까? 무조건 한 달 내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한 달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니쿤이나 뱀뱀 같은 경우에는 예. 공을 잘못 뽑아서 뭐 이렇게 면제가 된 게 아니라 예. 앞에까지 해가지고 인원이 이미 다 차가지고는 아예 뽑기 자체를 안 한 경우고요. 예. 이 태국에는 면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승려라든지 뭐 트랜스젠더까지도 예. 이렇게 다 군대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붉은색 옷 입으신 분이 예, 저분이 승려죠. 승려죠. 아싸 안 간다 예. 지금 이렇게 좋아하고 이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다만 예외는 이 성전환 수술을 완벽하게 마친 트랜스젠더나 아니면 사원에 등록된 출가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이제 예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혹시 태국에 그렇게 트랜스젠더가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쩌면 예. 그래서 이 젊은 트랜스젠더와 혹은 또 이제 출가 스님들이 많은 것은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예. 그것도 어쨌든 기준이 워낙 엄격해서 그 정도의 자신의 삶을 종교에 뭐 귀해서 헌신하거나 예. 혹은 자신의 정말 이 신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고통을 감수하거나 예. 그 정도가 아니면 면제가 안 되는데 그 평생 감수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저 군 가기 너무 싫겠지만 2년입니다. 2년. 그리고 생각보다 태국의 군 그 복지나 이 월급 수준이 높아가지고 좋습니다. 지원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게 태국이 분단 국가 아니잖아요. 날씨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이 군 공무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태국에 제가 신혼여행 처음 갔을 때 92년 생각을 해보면 모든 입국 심사를 군인들이 했었죠 그때. 그리고 군들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군과 또 비유할 수 없는 왜냐하면 전쟁 위험을 크게 느끼지 않는 국가이기 네. 때문에 군 생활도 상당히 예. 재미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 청년이든지 예. 통제받는 것을 싫어한다. 이것은 또 확실하게 예. 또 이제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많은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하고 계시고 태국에 저런 걸 보고 뭐 조금은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안전하게 열심히 그런 상황에서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국군 장병 여러분들 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